그날 오후 잔뜩 장을 봐온 혜주 씨. 이건 미역국? 아, 오늘 누구 생일인가 보네요. 엄마, 선생님 양파 너무 이상한 줄 알았는데. 왜?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맞아? 선생님 잘하네. 아이고, 살림꾼 다 됐네 이제. 이제 서현이 열심히 살림해야 되겠네. 늘 바쁜 엄마 때문에 막내 서현이는 첫째 슬기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옛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유치원 갈 때 언니가 데려다 줬어요. 아, 그랬어요. 네. 지금은 대화가 할 수가 있어서 좋아요. 큰 딸은 살림 미천이라고 그런 말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좀 그래 됐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 딸이. 20살의 첫 결혼. 지금까지 두 번의 결혼과 이혼을 겪어야 했던 혜주 씨의 삶은 굴곡이 참 많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애를 낳고 많이 힘들어서 내가 애 안 낳았으면 내가 참 이렇게 남들처럼 아가씨처럼 그렇게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러는데 내가 왜 이렇게 빨리 신입을 갔을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40살의 막내를 낳고 내 아이의 엄마가 된 혜주 씨. 숱한 시련을 겪은 뒤 늦깎이 트롯 가수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혜주 씨는 한때 운명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실은 자기 하기에 달린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괜찮나? 왜 우리 아들 왔어? 아이고 엄마 준비하고 있어 누나하고. 오늘 생일상의 주인공이 둘째 명수였군요. 늘 분주했던 엄마 혜주 씨는 오늘에야 비로소 아들의 생일상을 차려준 엄마가 되었습니다. 생일상은 처음 받아본 것 같아요. 평소에 집에 생일 때는 밖에 나가서 놀러 다녀가지고 집에서는 처음 받아본 것 같아요. 난생 처음 어머니가 차려준 생일상. 이런 건 기록으로 남겨야죠. 미역국에 케이크까지 완벽합니다. 어때? 너무 좋네. 아이고, 엄마 처음 우리한테 이렇게 차려주는 거 처음이라서 꼭 이번에는 진짜 해주고 싶었거든. 느낌이 진짜 전에부터 그 생각을 했어. 그래서 우리 아들 너 앞으로 잘 되라. 그리고 봉투 버리지 마. 그거 간직하고 있어. 꼭 간직해. 행운을 가져다 주는 봉투니까. 그림. 막내는 직접 쓴 손편지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말고 진짜 선물은? 명수 학생, 케이크 서연이가 산 거예요. 그동안 힘든 시기마다 혜주 씨가 버텨낼 수 있었던 건 오롯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아이들 덕분이었습니다. 쌀까만 이를 머리에 이고 혜주 씨가 향하는 곳은 원효암. 한 달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오고 싶을 때는 반드시 와야만 하는 곳입니다. 혜주 씨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혜주 씨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두 번이나 신내림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고 싶을 정도로 몸이 아프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내림을 받았다고 해서 법당 안에만 갇혀 살 수도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사. 제자로서 제자의 길을 못 가다 보니 신명을 무대에서 풀고 무대에서 하겠습니다. 부디 가수로서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부처님께서, 직선님께서 옆에서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살펴 주십시오. 인물 조절 받아 영원한 정상 당한다. 내가 너한테 가야 돼. 참 잘하십니다. 아이고 잘하십니다. 어찌 상자를 만들고 도대체야 니지를 니가 알렸다. 아이고 어찌 이렇게 무심하던 거. 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오. 이게 네. 안 가면 좋지만 네. 팔자가 큰 네. 것은 못 잡았어. 네. 내가 걷어야지. 그렇지. 예. 내가 걷어서 예. 이름나 명성나는 그런 제자를 키울 것이요. 예,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무슨냐 이 길이 있고 야 길이 있다. 예, 그렇지. 예. 어쨌든 나는 살고 아프지 말고 예. 살더라. 이 새끼를 나한테 보냈으니 내가 커졌구만. 그렇지. 예, 예, 예. 갑시다 우리. 예, 갑시다. 손잡고, 우리 손녀 손잡고. 동자 설녀 명신 명신 명손 잡고. 손잡고. 예. 우리 손녀 손잡고. 그러시오. 들어갑시다. 예. 명신대감. 25살 어린 나이에 시작된 무속인의 길. 당하기엔 너무도 힘이 들어 2년 만에 작파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들어선 길. 묘한 경험들이 이어졌습니다. 행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만 가며. 어, 희한하다. 갑자기 할머니가 실리더니 제자의 길이 아니다. 법당을 모시고 있지만 가수의 길로 가야 될 것이다. 가수의 길로 가서 네가 가수의 길에서 무대 위에서 신명을 풀어라. 그게 네 길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자꾸 행사가 들어오니까 저도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법당 운영과 가수 활동을 병행한 혜주 씨. 그러나 결국 다시 보통의 삶으로 돌아오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구슬을 해야 되는데 돈이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분들의 인건비도 장난이 아니고 음식값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5,600, 1,000만 원, 뭐 3,000만 원짜리까지 하는 굿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보살들한테 남는 금액은 솔직히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데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빚까지 지게 하면서 이런 길을 해야 되나? 그래서 법당을 접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신 저한테 맞는 절이 있든 어디 가서 기도를 하는 기도 도량이 있든 가서 열심히 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법당을 내리게 됐어요. 혜주 씨는 무속인으로서의 운명이 아닌 노래하는 가수로서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스스로를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다면 빠져나올 수 없었던 질곡의 어두운 세월.
혜주 씨는 어렵사리 헤쳐나왔습니다. 혜주 씨는 이제 눈부신 조명과 반짝이는 사람들의 눈빛을 마주하고 싶을 뿐입니다.